결혼을 앞두고 럭셔리 프로포즈에 대한 환상에 빠진 예비 신부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혼집에서 프로포즈라는 제목의 하소연 글을 올렸는데요. 그는 내년 3월에 결혼 예정이고 신혼집 입주 먼저 했다. 근데 프로포즈를 신혼집에서 했다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어 그는 영상을 만들고 나 진짜 모르게 서프라이즈로 한국인 한데 왜 이렇게 싫은지 모르겠다. 내가 속물이냐고 덧붙였는데요. 예비 신랑이 신혼집을 예쁘게 꾸며서 프로포즈를 했지만 장소가 신혼집이라는 것 자체에 화가 난 겁니다. A씨는 명품백에 구두까지 선물 받았지만 눈물이 난다면서 속상한 마음을 토로했는데요.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A씨의 마음을 이해하며 위로의 말을 전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프로포즈를 얼마나 럭셔리하게 해줘야 하나, SNS가 사람 버렸다, 정성 느껴지면 나는 감동받을 것 같다, 예비 신랑들 부담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